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분석해보는 이슈파워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슈파워는 하나금융투자의 윤여민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윤여민 팀장이 또 어떤 이슈 두 가지를 가지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첫 번째 이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오늘 가장 큰 이슈는 미국의 FOMC 회의 결과였습니다. 금리 인상의 시계가 빨라질 것인가, 2023년에 금리를 두 번 정도 인상할 수 있다라는 시계 사인이 오늘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야기도 논의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장의 평가였는데요. 자, 이러면서 뉴욕 증시가 조금 조정을 받았고 우리 시장도 오늘 조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윤여민 팀장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역시 FOMC 회의를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윤여민 팀장의 이 스마트한 분석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는데, 요즘 뭐 반응이 좋습니다. 윤여민 팀장 조곤조곤 설명을 잘해주신다. 이렇게. 네,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금리는 동결을 했고, 자산 매입 축소도 뭐 일단은 유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시장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금리도 인상할 것 같다, 뭐 테이퍼링 이야기도 했다, 계속 말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FOMC 회의는 어느 정도 이제 예상했던, 그러니까 사실은 뭐 계속 그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죠. 뭐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는 건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들. 사실 2024년이라고 생각했는데 2023년으로 좀 당겨졌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FOMC 회의에서 결국은 물가 인상, 물가와 관련된 부분들, 뭐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이 논의가 됐다는 점, 뭐 이런 점에 좀 상당히 주목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연준 의장의 지금 그 질의응답 시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일단은 뭐 건전한, 어떻게 보면 회복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2022년이 좀 내년이 좀 상당히 의미 있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점도표에서 어느 정도 좀 바뀐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신경이 쓰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보게 된 뭐 테이퍼링 관련된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현재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뭐 일부는 얘기했다고 합니다만, 뭐 아직 제가 볼 땐 뭐 8월, 뭐 11월, 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하반기에 가야지만 좀 이루어질 것으로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정책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FOMC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좀 시작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내년 경제 성장률을 좀 올렸다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땐 좀 어떻게 보면 성장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리오프닝에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뭐 사실 오늘 좀 장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미국 장 같은 경우도 이제 3대 지수가 좀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좀 주목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스닥 지수가 그래도 좀 선방을 했다는 그렇습니다. 점. 예, 그러니까 다우나 뭐 S&P 500과 보다는 이제 좀 나스닥이 좀 빠르게 좀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그래도 좀 선방을 했다는 점 볼 수 있는데 뭐 한 지난주, 지난주부터 좀 나오고 있는 기술주라든지 성장주의 어떤 매수세, 어떤 이런 성장에 대한 어떤 불안 부분들이 좀 이번 좀 FOMC 회의를 좀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확인을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성장할 수 있는 좀 다시 한번 매수세가 좀 돌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조가 좀 마련되지 않나 좀 싶습니다. 네네. 이에 따라서 좀 어떻게 보면 주도주의 좀 기한이 좀 어느 정도 발판이 마련되지 않았나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뭐 지수 나가고 있는데 코스피는 0.7% 빠지고 있는데 코스닥은 지금 1000포인트가 넘었어요. 네. 오래간만에 다시 1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보시고 계시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장주의 기환이라고 해야 되면 우리가 다시 이런 대형주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아니면 2차 전지 관련 종목 이런 종목들을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최근에 가치주냐 성장주에 대한 논란이 되게 많았는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좀 그런 의미보다는 제가 볼 땐 오히려 빠르게 선순환이 돌면서 좀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종목으로 매수세가 좀 많이 몰리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성장주냐 가치주냐 논의는 어떻게 보면 좀 불필요하다 생각되는 게 뭐냐면 결국 연말이 갈수록 다 오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성장주가 좀 어느 정도 매수세가 오른다고 해서 가치주가 뭐 시세가 끝난 것이 사실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치주냐 성장주냐 어떤 그런 논의에서 봤을 때는 사실 혼조세로 다 오르는 부분이 있어요.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안 올랐던 종목들이 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네. 이제 천스탁이라고 볼 수 있는 지금 코스닥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제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이제 2차 전지에 좀 시세가 좀 상당히 좀 나오는 그러니까요. 부분이 있습니다. 시총 뭐 결국 3위가 됐습니다. 네, 결국 이런 코스닥에서. 부분을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성장주의 기한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된다면 에코프로비엠도 상당히 그동안 많이 눌렸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수급이 다시 들어온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뭐 IT, 자동차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좀 수출 데이터도 그렇고 성장성이 많이 담보돼 있는 어떤 종목인데 1차 시대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많이 쉬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좀 시세가 돌아온다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다고 뭐 가치주가 좀 지금 현재 좀 쉬어가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좀 끝난 것이냐라고 보면 그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대표적이라든지 뭐 포스코라든지 뭐 이제 이런 철강 쪽이라든지 조선 같은 경우도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슈퍼 사이클의 어떤 그 도래가 좀 예상됐다라고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하반기로 갈수록 다시 한번 좀 관심을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빠른 순환매가 좀 이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